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렛미인의 김태웅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기아 자동차 SUV 1월 특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볼까 해요. 자, 영상 보시다가 이거 괜찮다 싶으시면은 영상 더보기나 댓글에 제 번호 나와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모든 조건은 장기 렌트 조건입니다. 이 견적 안에는 보험료와 자동차세, 취득세, 뭐 모든 각종 세금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위 금액에 추가적으로 유류값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셀토스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뭐 프레스티지만 해도 충분하죠. 그리고 뭐 1.6이냐 2.0이냐 하는데 1.6을 확실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으로 안내 드릴 거고, 트렌디 같은 경우는 너무 깡통이에요. 깡통이어도 정말 심각하게 깡통이다 보니까 딱 프레스티지 하시면은 적당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안에는 뭐 인조 가죽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열선, 1열에는 열선과 통풍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스마트키도 들어가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딱 모양상 내비게이션만 좀 추가를 해주시면은 예쁘게 타실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60개월 기준 44만 1870원이고요 그러니까 대략 뭐 한 40만원 중반대면 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납기일이 3개월이다 보니까 조금 압박이긴 한데, 견적 참고하셔서 옵션 협의 가능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옵션 조금 바꿔가지고 출고가 가능하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니로 하이브리드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하이브리드의 시대죠. 그래서 특히나 한국은 이제 SUV, HUV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네, 가격부터 보면은 이게 60개월 기준 49만 6천원이에요 그러니까 50만원 정도 하는 건데, 이 정도면은 셀토스를 위협할 정도의 금액이죠.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니로 하이브리드에 대한 구매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니로가 왜 좋냐면은 일단 공간성이 뛰어납니다. 다른 차종들에 비해서. 여러분들도 택시를 타보면 아시겠지만은 니로 하이브리드 차는 공간성이 좀 좋아요. 자녀가 있다 보니까 셀토스보다는 니로 쪽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뽑은 차량은요,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프레스티지 등급을 뽑았습니다. 이 안에는 열선이며 통풍 그리고 스마트 키까지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만 넣고 타면은 마찬가지로 좀 편하게 타실 수가 있어요. 50만원에 가격 대비 정말 극강의 공간성과 연비까지 챙길 수 있는 차니까 많이 문의를 부탁드리는데, 셀토스보다 더 심합니다. 납기일이 요거는 5개월 걸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옵션은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소렌토입니다. 소렌토도 가솔린이나 디젤은 제가 팔아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다 하이브리드 거의 원툴로 쓰다 보니까 그냥 하이브리드 뽑았고요. 이제 5인승이냐 뭐 6인승이냐 7인승이냐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5인승으로 기준으로 잡고 전달 드립니다. 자, 저는 프레스티지만 돼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는 슈퍼비전 클러스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인조 가죽 시트, 1열에 열성 통풍 있고, 그리고 스마트 키도 있고요. 그리고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기본적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이패스며 뭐 무선 충전이며 옵션이 굉장히 빵빵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이상 뭐 넣어봤자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소렌토 많이 타보신 분들은 깡통 많이 탑니다. 네, 그래서 고수분들은 요거를 가장 선호하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영업용으로 장거리 운행 많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드라이브와이즈 정도만 넣고 타시면 딱 좋겠죠. 60개월 기준 가격 보면은 58만원입니다 58만원이고요 근데 다만 납기가 9에서 10개월 걸린다고 해요. 여전히 납기가 굉장히 긴 차량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차량도 역시나 옵션의 협의가 돼야만 나갈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는 그래도 이제 옵션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노블레스로 깡통으로 타셔도 됩니다. 노블레스에 옵션 추가 없이 타시면 되고, 그렇게 해도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내 공간만 들어가도 프레스티지랑은 약간의 다른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조 가죽이 아니고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요. 서라운드 뷰며 그리고 선커튼 2열의 수동이지만 어쨌든 있고요.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블레스에 옵션 추가 없어도 이 정도의 좋은 옵션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은 62만 3천 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카니발 하이브리드입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당연히 연비까지 챙기면서 부가세까지 챙겨야겠죠. 그래서 9인승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요. 금액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2만 1천 원이고요. 이거보다 뭐 낮아질지 높아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차 나와 봐야 될 것 같은데 요 정도 금액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부가세가 5만 6천 원 빠지니까 사업자 같은 경우는 56만 원 정도에 이용 가능하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12.3인치 내비가 들어가죠. 그리고 버튼 시동이며 1열, 2열, 열선, 그리고 1열에는 통풍도 들어가고요. 인조 가죽 시트까지 있기 때문에 뭐 사업자분들은 사실 프레스티지만 하셔도 네, 충분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자동문이야 뭐 사실 패밀리카 아니면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패밀리카로 나는 탈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옵션을 조금 추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카니발 하이브리드 9인승에다가 노블레스 이용하시고요. 거기에다가 스타일, 모니터링 팩, 컴포트, 드라이브 아이즈 정도 넣어주시면은 월 대우료는 73만 4천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6만 6천 원이니까 만약에 난 개인 사업자나 뭐 법인 사업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67만원 정도에 이용이 가능하고요. 컴포트는 자녀분 키우시면은 꼭 넣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2열에 통풍 들어가고요. 파워 리클라이닝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옵션 자체를. 자, 이렇게 해서 24년도 1월달 기아 자동차 SUV 특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마 금액이 굉장히 좋을 건데요. 금액이 좋은 만큼 여러분들도 빠르게 문의 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좋은 조건 만들어 볼 거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렛메인의 김태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